특히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위치에 있는 수행자라면 그것은 더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책 내용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갖 분별과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인데, 거짓된 모순과 이기심을 키우고 같은 길을 가는 부하들에게 수행의 길로 들어선 것을 많이 후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렇다면 어느 쪽인가? 제가 질문 수시로 자주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당신은 그럼 어느 쪽인가? 제가 묻는 거예요. 집착하는 유행입니까? 아니면 과시하는 유행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제일 잘 알아요. 모르면 도반들에게 여쭤보세요. 도반들에게, 도반님, 혹은 가족들에게, 엄마, 나는, 혹은 아빠, 아니면 언니,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집착하는 형인지, 과시하는 형인지. 도대체 당신은 어느 쪽인가? 집착하는 유행인가? 아니면 과시하는 유행인가? 만약 집착하는 유행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욕망을 내려놓고, 이건 우리 가치와 철학이자 사상입니다. 저희 문중에.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혼을 청정하게 높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감이다. 사람으로 왔으면 마땅히 사람 구실을 해야 옳은 것이다. 좀 많네요. 요 과시형이 조금 남았는데 계속해 볼게요. 그럼 당신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지. 그리고 또 물어보자. 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질문 자꾸 하면 식상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고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또 물어보자. 영혼의 참된 길을 위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쳐다보라, 바라보라.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힘들어하는가를 제가 한 근꼰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가짜한테, 여러분 참나가 가짜인 거짓된 모순된 교만스러운 자기한테, 그리고 가짐에 집착하는 자기한테 얼마나 망신창이가 되고, 이 꽃이, 황금꽃이, 그렇게 화려한 꽃이, 그렇게 화려하고 눈부시게 빛나던 그 황금꽃이 너덜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아는 조각난 채, 여러분 그리고 영성은 완전히 너덜너덜한 그런 채, 완전히 찢어진 채, 그 황금꽃도 다 찢어져서 잎이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의 자아가, 진정한 참나가 여러분 자신이 알아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꽃은 받는 순간에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빛이 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바로 너야 하고 참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건 욕망을 내려놓고 영혼을 드높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물론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 선원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되는 공식이, 그걸 수련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새로운 도법이라고 해요. 저희 문중에는 그 수련법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황금꽃을 꼭 받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한번 팔아보고,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따라서 자신의 영혼은 미리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 순간에도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몸에 완전한 자기 의식이, 참나가 그 황금꽃을 받으러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그 팩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정리하고. 이젠 영혼을 쉬게 해줘라. 그리고 맑고 밝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기운이 달리는 도로입니다. 자기 마음이 향하는 도로. 이것 때문에 사주팔자가 있고 업이 있다는데 천만입니다. 업도 없고 사주팔자도 없어요. 여러분 강력한 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우주마저 확 찢어버릴 수 있다니. 그냥 구질구질한 삶이 있으면 한 방에 싹 쓸어버려요. 싹 밀어버리고, 그 구질구질한 삶을 한 번에 확 찢어버리고, 새롭게 미래를 완전하게 뇌에 그림을 그려봐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그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길만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리고 맑고 밝음을 위해, 이건 읽었죠. 또 과시형이라면 지난날의 과거적 삶을 다 잊고 나누고 봉사하라. 그 길만이 지치고 고통받는 자기의 영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있다.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낮추고 영혼을 함께 드높여라. 그것만이 삐까 소금이 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참된 길로 안내해라. 이게 팩트예요. 참된 길로 안내해 주는 거. 사회 지도층이나 그리고 명예를 가진 분, 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직체를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참된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자기 것만 조금만 양보하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그 참된 길로 합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은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임을 자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과시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은 수행자의 그 저 마음가짐과 분석 유형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팩트에 근거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형입니다. 세 번째가 분석형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따져봐야 그 유형을. 분석형의 마음은 복잡하고 산란하다. 즉 모든 것을 대조하고 비교하기 시작한다. 분석형은 사실 의심이 너무 많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수련하러 가면 다른 분들은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잘 따르고 하는데 이게 옳은 건지 자기 거하고 맞춰보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짓고 부수고 옳은 건지 막 계산하고 또 막 따지고 묻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집착하고 이거 피곤한 겁니다. 이거 뭐 에너지 낭비죠.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남도 쉽게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뭐 사실이죠. 수행도 꾸준하게 하는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도 꾸준하게 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 제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우편수집하듯이 다녀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은 정말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인데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행은 있죠. 절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세요.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배우자들. 남자분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아내를 생각하면 되고 아내가 지금 아내 되는 분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제 거 남편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난 것과 동시에 여보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하고 큰절 세 번만 해보세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부족한 저하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하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만 절해보세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아무 조건도 없고 마음 없이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공원이나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한번 용기를 내서 자기야 내 등에 한번 업혀봐 한번 업어줘 보세요. 공원이나 산책할 때 등산할 때 혹은 여러분 가족들이 보는 데서 물론 지하철 이런 데서는 조금 쑥스러울 수 있겠다 그죠? 그만큼 용기를 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라는 게 가족들이 볼 때 엄마는 아빠를 업어주고 남편을 바깥선생님 또 바깥선생님 남편은 아내를 아이들이 볼 때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한번 아무 조건 없이 등에 한번 업어봐요. 그리고 들려주세요. 여보 부족한 자하고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가끔 경호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주부님들 누구 엄마 야 어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아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 그리고 여러분 본질과 생명은 어디 갔죠? 이름 불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름이 김영이다 이러면 남편께서는 영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각 씨한테 저 난국님 하듯이 경어를 붙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가끔 경어를 붙여요. 이름이 철수면 가끔 매일 붙여주면 더 좋고 철수님하고 경어를 붙여봐요. 이게 수행적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그리고 행자처럼 아래에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나누어 보세요. 항상 집안일도 거들고 남편 입장에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항상 남편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스킨십 해주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이런 것도 못해요. 나중에 이 코너 한번 만들 겁니다. 이런 코너. 죽고 나면 후회하는 세 가지 제목이 있어요. 제 책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행은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있죠. 그 말이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 그 팩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수행인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미소 하나가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진실, 그 진실을 믿으세요. 그게 수행입니다. 뭐 거룩하게 다리 아픈데 가서 막 다리도 아픈데 막 다리 쭈그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런 과정과 절차, 조건도 필요하죠.
수행할 때.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저것 돌아다닌다 했잖아. 우표 수집하듯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맛만 보고 온갖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 저 수행은 이런 것이 좋다는 둥, 또 이런 것은 안 좋다는 둥, 모든 일에 불만투성이다. 그리고 모든 수련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지도자들이, 마스터들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행동으로 옮긴다.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그 마스터를 넣고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자신의 기준점에 벗어나면 무조건 그 마스터를 쳐내버려요. 그 마스터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자기 기준점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 또한 일정한 체험이 없이는 그 수행도 멀리한다. 그러면 우리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체험은 실전에 도달해서 체험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제 철학과 사상과 가치가 저 이 노처는 체험이 없는 도는 죽은 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블랙 앤 화이트, 인당 열어주는 거. 그리고 손과 성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합의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리저리 대조하고 분석한 다음 몸소 수행해보고 여러가지 수행적인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만약 수행 결과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시하다거나 체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 수행을 그만둔다거나 멀리한다. 이것도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분명 앞생에서도 이렇게 하고 살았을 것이다. 물론 앞생이라 하면 또 이거 현실론자들한테, 운명론자들한테 좀 그래요. 좀 잘 정리하십시오. 금생에 이 귀하리귀한 몸을 가지고 와서 수행은 그냥 의심하고 분별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분석형 따지고 있습니다. 유형을. 원래 업이라는 것도 정신적 습관의 표현이다. 원래 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이 몸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작용하고 작동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만 있지, 강력한 의지, 그 아래에 업이 놓이는 거예요. 업을 유린하고 업을 농락한 채 여러분 마음이 참나가 업을 농락해버리라니까. 업을 경영해버리고. 업은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다. 죄도 없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끝까지 참 사랑을 알지 못하였기에 업에 놓이는 것이고, 이 참 좋은 말이에요. 죄에 물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으로 왔으면 마땅히 깨어나야 옳은 것이고, 깨어있지 못함을 안다면 스스로 용서하고 진실되게 참회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세계관은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고. 그것만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참회이자 회개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완전하게 진화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지닌 환경이다. 이 지구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다음 생은 더더욱 못할 것이다. 물론 다음 생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이런 건 조금씩 예쁘게 봐주세요. 뭐 전생이니 앞생이니 다음생이니 이런 거. 그러니 자아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하라. 지금 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대다수가 착각이에요. 방법도 난해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자가 수행자예요.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이지 절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위엔 집착형, 과시형, 분석형의 사람들은 많다. 부탁인데 당신의 관념으로, 여러분의 관념으로 그들을 보지 마라.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부디 가엾고 지친 그들의 영혼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인 여러분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그리고 사회 사업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라. 자꾸 습관처럼. 그리고 사람 말을 말로 듣지 말고 자꾸 소리로 듣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도 일종의 습관인데요. 자꾸 소리로 들어봐요. 자연의 소리처럼.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디 가엾고 지친 그들의 영혼을 봐주라. 그리고 이해해주라.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듯이 수련법 또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이건 제 책의 내용이니까 제 마음자리가 이렇다는 거죠. 제 철학이.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이 시대에 필요없는 수련법은 없다. 꼭 필요하기에 순리어의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각자 그 이전에 의해 수련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수용입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므로 수련 또한 자기한테 맞는 법이 있는 것이다. 그렇겠죠? 종교가 여러 가지이듯 수련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수련이 되어도 보편타당한 수련이 되어야 하고 영혼의 맑음을 위해 비움과 노움의 수련이 되어야 한다. 수행의 본래 목적은 자기 없어짐이다. 이게 종국의 수행자들의 마지막 팩트입니다. 마지막 본질이고 수행은 어떤 코드가 되고 어떤 채널이 되었든 어떤 패턴이 되었든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없어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직시해 잘 정리해 주세요. 따라서 자기가 완전하게 없어짐으로 해서 대보살행을 실천할 수가 있다. 대보살행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홍익인간의 삶이며 전체를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이다. 저는 홍익사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적어도 수행을 한다거나 세계관에 도전할 때에는 자기 비전에 도전할 때에는 이런 홍익적인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행복을 만들어 놓고 그 행복 속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들어 놓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므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진정한 참 행복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 너무나 좋지 않나요, 이 말이?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 제 철학입니다, 가치고. 사랑이야말로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이다. 따라서 사랑은 모두를 구하며 만인에게 투명하고 평등한 것이다. 즉,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잘 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을 할 줄 알고, 근데 사랑할 때 지독한 사랑을 하는 건 중독적인 사랑, 가짐의 집착 사랑입니다. 두려워먹는 사랑을 하세요. 그게 가짐에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물들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랑에 놓이지 말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라니까 그게 마음 없이 하는 정말 멋있는 참사랑이에요. 이제 몇 줄 안 남았는데 읽고 끝낼게요. 좀 길었는데 이것도 장르를 나누어서 수행자의 유형 이래갖고 볼 겁니다. 제목을 즉 사랑을 실천하라면 먼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사랑받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자리 마른자리 엄마가 다 배려하고 보살펴 주잖아요. 어릴 때 키워서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결혼해서 아내한테 받잖아요. 수발을. 그리고 늙으면 온갖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적 배려에 놓이잖아요.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받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다. 사랑하며 살고 싶은 자는 투명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세상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다. 세계관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참모습이며 바로 자기의 꿈이기도 하다. 명심하라. 살아있는 세계관은 즉 비전은 어떤 경우라도 따뜻하고 행복해야 한다. 이건 저희들 가치와 철학입니다. 이 노천의 사상적 기반이고 어떤 경우라도 행복하고 도 때문에 도를 닦아서 따뜻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실이며 이게 사실이 위대한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스스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다고 하면 그 행복에 집착하는 거고 그게 빠질 수도 있겠죠. 저희들은 지극히 행복해요. 수행자라서. 그리고 절제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맑은 가난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결핍과 절제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관은 진정으로 살아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물어라. 영겁의 세월을 돌고 돌아 사람으로 왔건만 금성이 과연 육신은 가볍고 이거 메시지가 큰 얘기입니다. 과연 육신은 가볍고 영겁의 세월을 돌고 돌아 이 모양 이 꼴로 이 부처님으로 이 하느님으로 왔잖아요. 이 모습을 가지고 과연 그대의 육신은 가볍고 영혼은 투명합니까? 마치겠습니다.